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사부님은 여기 층에 지금 계시고요. 아. 네. 여러분 박찬욱 감독님 아시죠? 오, 알죠. 알죠. 예. 헤어지 결심. 네, 그 박찬욱 감독님께서 예. 오늘의 사부님을 섭외하고 싶어서 찾아오셨었는데 오. 우리 사부님께서 예. 박찬욱 감독님을 못 알아보셨어요. 진짜? 못 알아봤다는 게 아예 박찬욱 감독님 얼굴을 몰랐다. 얼굴을 몰라보셔서 아... 부탁을 거절하셨대요. 아. 아. 아유. 그래서 오늘 올라가시면은 자기 소개를 좀 아 해야 돼. 오. 아니, 해야 된다. 우리 1회가 떠오르는데 전인권 사부님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승기라고 합니다. 예. 예. 저는 양세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 안녕하십니까. 올라가 볼까요? 네네. 가보죠. 저기 뭐라고 써있나 봐봐. 요양원인데? 요양원하고 치안학원? 학원 선생님인가? 여기로 들어가? 상구도 없는데? 들어가면 돼? 신발을 가지런히 놔야 돼. 신발을 가지런히 놔야 돼. 먼저 가. 신발 왔어. 아, 가면서 형 먼저 갔어. 먼저 들어갔어, 이거. 쟤 들어갔는데, 이미. 쟤 들어갔는데. 말은 그려보는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이승기라고 합니다. 예. 야 장식아! 왜 울러? 왜 울러? 돌아질 땐 무정하더니 왜?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내가 처음 봤을 때 노래하는데 아 이 노래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나는 비리 보는 사나이. 딱 들으면 송창식 선배인 줄 알죠. 그분만의 그 체취 같은 게 있죠. 저 사람처럼 노래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너를 가수로 인정하겠다 하셨던 분이 송창식 선생님. 나는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없어 절대로. 난 최고의 송창식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이승기라고 합니다. 예. 지금 파트 식사하고 계시구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나하고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지? 예, 예,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나 직접 만나는 건 다 처음이래. 예, 예, 예. 크림 스파게티 드시고 계세요. 저희가 너무 식사 중이신데. 예, 식사 중이신데.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희가 그 자기소개를 좀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선생님께서 저희를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아, 혹시 여기 다 아는데 이 친구만 처음 보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도 오 그럼 조 뭐라 그러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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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뭐라 그러지 않나? 조! 조요? 조형 조는 하나도 없고요. 조는 하나도 없어. 도형이라고요. 네, NCT라는 요즘 나쁘지 않게 잘 나가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 도형이? 도형입니다. 네. 토형이 말고 도형이요. 도형. 도영 어떤 도? 어떤 도? 예명이어가지고요. 본명은 동영입니다. 동영? 네, 동영. 아니 본명이 동시에? 아 김동영이. 김동영. 네네. 휴. 얼굴은 제일 잘생겼네. 아, 자, 제일 막내입니다 또 저희. 아 지금 딱 저녁 시간이긴 하구나 지금. 아 식사 중이신데 난 이게 아침에
아침이요? 이게요? 예?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는 거는 뭐 한두 시면 일어나는데 일어나가지고 뭐 일단 밥 먹기 전까지 해야 하는 게 한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밥을 먹어요. 아침을 이제 드시는 거예요? 일단 식사하자. 마무리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지켜보면서 식사 편하게 하시는 아니 너무 불편하다. 저희도 그냥 여기 어디서 앉아 있어도 될까요, 선배님? 네, 그럼. 야, 여기 어디 어디론가. 뭐. 시원하다. 야, 자고. 약간 먹방 보는 느낌. 크림 파스타 먹방 보는 먹방. 네, 유튜버 느낌. 유튜브 느낌인데 지금. 아, 내가 아침에 항상 크림 파스타를 먹는 건 아니에요. 예. 아. 오늘만. 옛날에 2년 동안 매일 한 번씩 먹은 적이 있어요. 크림 파스타를요? 아니 크림 파스타가 아니고 파스타를. 2년 동안 매일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 이 파스타가 그냥 나는 파스타가 특별한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이태리 사람들 주식 맞구나 그랬어. 질지 않으니까. 야 드디어 오늘 최초로 보통 이렇게 뵈면은 바로 인사를 드리는데 사부님이 이제 식사를 마치셨어요. 예. 예. 사부님의 어떤 컨디션 좋아 보이고 저희가 정식으로 그럼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왕이라고 불리는 우리 송창식 사부님과 함께하는 오늘 송사불채로 가죠. 송사불채. 송사불채로 가겠습니다. 노래 송. 근데 사부님 자료를 보니까 노래하실 때 마이크를 끝까지 좀 내리시더라고요. 송사불. 좋아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송사불채. 그거 근사하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여기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데고. 아, 여기 이제 작업하다가 좀 쉬는 공간. 야. 저 만난 그 순간이 좋았지. 저 느낀 그 눈길이 좋았지. 아우, 그래도 옷이 늘 보면 계량 한복만 입고 계셔가지고. 많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옷장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이게 다 계량 한복이거든. 이게요? 여기요? 열어봐도 될까요? 열어봐요. 아니, 계량 한복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계량 한복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우와, 야, 우와, 다 계량 한복이야. 우와. 아니, 되게 와, 화려한 색깔도 있네. 아니, 엄청 컬러풀한데요? 계량 한복은 색깔이 화려한 게 허용되니까 양복은 색깔이 이런 색깔이 허용되잖아요. 아. 아니 여기도 설마 다 이거 계량? 여기 더 화려해. 약간 기대상 여기 더 화려해. 겉옷들 겨울. 아 여기는 안감 여기가 그 겉에 걸치는. 자 그러면 여기 겉옷 한번 걸쳐봐도 돼요 사부님? 우와 그럼. 야. 이거 솔직히 이게 약간 이거 근데 약간 아니 이게 조복 같아. 근데 지금 옷이랑도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나. 뭐야? 너무 잘 어울려. 아니 도영이가 입으니까 진짜 이쁜데? 괜찮아. 아니 진짜 이쁜데? 멋있다. 야 근데 확실히 몸 좋은 사람이 입으니까 한복 같지가 않구나. 몸 좋다고 해야죠. 괜찮은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계량 한복을 계속 입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량 한복을 처음 만든 거예요. 진짜? 계량 한복을 처음 만든 거예요. 진짜로? 이거 빨리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TV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나보다 먼저 만든 사람이 있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러나 처음 나온 건 내 거야. 그러면 방송에 제일 먼저 입으신 제일 게? 제일 먼저 입었지. 진짜? 몰랐어. 처음에는 내가 무슨 홍콩 가요제인가 한번 가다가 저 아마추어 가요제 한국 그 기성 가수 대표로 이제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옷 여기서 제일 잘하는 집에 가서 양복점에 가서 쫙 빼입고 그걸 입고서
거기 갔어요. 예. 홍콩에. 아, 근데 거기에서 뭐 각국 가수들 다 서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후줄그러운 거야. 아. 이게 옷은 내게 제일 비싼 건데도 내가 아주 제일 후줄그러운 거예요 거기서. 예. 그 다음 날 안 되겠더라고. 그 양복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예. 생각해서 전통 한복을 딱 차려 입고 이제 거기 간 거야. 예. 거기 갔는데 거기서 내가 제일 멋있는 거야. 오. 이건 내가 몸이 문제지 옷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예. 몸이 내가 한국 사람 몸에다가 양복 입었으니까 후줄그려야지. 예. 그러면 그 제일 멋있다는 기준은 누가 잡으신 거예요? 내가 잡았어. 내 눈에 그런 거니까. 근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그 여자들 탤런트들 예. 그런 사람들이 전부 와서 내 옷만 만지는 거. 아, 되게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재봉틀 하나 다 갖다 주고 오. 일단 애들 옷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우리 집 안방 안에서 이게 고안된 거야 이 옷이. 아. 진짜 만드셨다고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 그 의복 그 글로벌에 앞장서신 게 우리 사부님이시네. 아 진짜 이 상표 없는 거 보니까 만드신 거 맞아. 산 거 아닌 것 같아. 야 그럼 사모님 손에 의해서 탄생한 옷이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옷본을 우리 집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딱. 야 어, 멋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 네. 한복 입으면 잘 안 어울려. 솔직히 저 한복 입어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잘 못. 명절 때나 명절 때 명절 때 입어도 잘 안 어울릴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몸이 벌써 이 서구적으로 생겨서 그래 이렇게. 아.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아. 서구적으로 몸이 안 생겼거든. 아유. 아유 하고서 왜? 아유. 아유가 아니 어떤 아유야? 다들 예 있는 발인데 말은 잘 못하네. 아유. 그러면 선생님 다른 데한테 말은 구경 좀 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착한데 말은 잘 못해. 여기가 작업실인가요? 여기는 뭐 네, 연습실. 우와 스피커 뭐야? 우와 스피커 뭐야? 스피커 우와 아니 스피커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강남 클럽에 있는 스피커를 아니 클럽 다니세요? 아니 이걸로 들으세요, 사부님? 이거는 큰 극장 영화관 이건 영화관용 스피커예요. 왜냐면 스크린이 딱 있으면. 스크린 뒤에 묻어 있는 스피커야. 아~ 굉장히 멀리 쏘는 스피커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쏘면은 진짜 몸이 흔들릴 걸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거 머리카락 막 흔들릴 걸. 값은 얼마 안 돼요? 이거 극장용 스피커니까 비싼 건 이게 비싼 이거구나. 거. 이거구나. 이거요? 이거요? 구멍이 많아. 이건 1억짜리 스피커. 예? 이거요? 이거 하나가요? 이게 뭐에 쓰는 건데요? 이건 스튜디오. 스튜디오 모니터. 스튜디오 모니터. 아니 여기서 근데 어떤 연습을 하실까요? 아직도 뭐 연습은 뭐 기타 치고 발성하고 이런 거 몇 개. 발성 발성 연습도 하세요? 발성 연습은 해야지 안 그러면 좀 늙어가지고 목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아니 근데 사부님이 그냥 평상시 말씀하시는 톤도 되게 약간 그냥 배음이 약간 강해. 그냥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되게 약간. 약간 습관돼서 그렇지. 네. 이제 그냥 목에서만 나오는 목소리는. 네. 일부러 내라고 그래야 내지 이렇게. 아, 네. 무게가 없어지지. 예. 힘이 없어지니까. 오. 사부님 아까 그 수면 리듬도 굉장히 좀 다르시고 잠드는 시간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잠을